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좀 이렇게 편한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취미 삼아 하고 있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짠! 이 필사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다양한 시인의 라이팅북이 있는데 저는 윤동주 시인을 선택했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지 라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걸 오래 못하는 타입이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진득하게 책을 더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이 라이팅북입니다. 필사를 한다는 거는 이게 무슨 행동도 할 수 있고 또 생각도 많이 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있는 걸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되게 잘하는데 근데 정말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한쪽에는 윤동주 시인의 글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필사를 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책은 우선 다 읽었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글들은 다 읽었는데 아직 필사는 조금밖에 못했어요. 필사가 그냥 이렇게 따라 쓰는 거면 사실 어렵지 않지만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낀 게 되게 마음으로 읽으면서 혹은 소리내어 읽으면서 글을 쓰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시인의 마음도 느껴보고 지금 제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필사를 할 때 한 편 한 편 쓰는 게 좀 더뎌지더라고요. 글은 빨리 읽을 수 있지만 필사라는 게 금방 써지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필사가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저를 막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필사를 하면서 저만의 방법일까요? 필사가 끝나면 그 밑에 느낀 점을 짤막하게 꼭 적고 있어요. 제가 책을 막 읽으면서 느낀 게 사실 이 책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나? 나 이 페이지를 읽은 게 맞나? 라고 이렇게 되게 의심되면서 뒷장을 넘기고 뒷장을 넘기고 이렇게 읽어간 적이 많거든요. 근데 필사를 하니까 진짜로 확실히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온 느낌이에요. 막 생각하고 시인의 입장도 됐다가 또 제 입장도 됐다가 그렇게 따라서 써보니까 진짜 이 내용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대입시켜보면 더 또렷해져요. 언니 왔어? 자, 저는 방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언니가 스케줄이 끝나고 돌아와서 제가 삶아놓은 고구마를 먹고 있거든요. 거실 식탁에서 편하게 먹으라고 저는 방에서 따로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왔죠.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저는 시를 필사할 때 항상 마지막 줄에 짤막한 저의 감정을 꼭 써요. 제가 서시를 읊어보자면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마음에서는 당시 사회를 생각해보면은 자신이 부끄럽고 또 미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자신을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 필사할 때 제가 완전히 이해는 할 수 없겠지만 무거웠어요. 하늘을 빗댄 것도 그렇고 바람을 빗댄 것도 그렇고 별을 빗댄 것도 그렇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문학을 해석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게 굉장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 알아가는 게 저 자신도
뭐랄까 성찰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감정 이런 것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짤막하게 제 감정을 담은 한 줄로 감정에 충실하되 나의 삶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적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 입장에서 이 시를 읽었을 때 사람의 감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움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것에 있어서 저도 사람인지라 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겠지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제 감정에 충실하면서 그것도 온전히 저니까 나의 삶을 존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제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런 문구가 적고 싶더라고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좀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어요.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필사를 하거나 그런 저의 감정을 적는 그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추천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뭐 필사할 수 있는 책도 좋고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 마음이 어떤 책이든 참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윤동주 시인의 라이팅북이었습니다. 필사의 힘. 지금 감기가 한 추석 전주에 걸렸었는데 한 3주째 안 떨어져요. 지금은 감기보다는 축농증인 것 같은데 계속 낫겠지 해서 병원을 안 갔더니 날 기미가 안 보이네.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리석게 병원에 안 가지 마시고 꼭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